저희 둘이 이렇게 MC 보는 건 처음이에요. 네. 초년생. 17년, 18년 해도 막 이따구로밖에 못하고 막. 설마 거기서 무섭게 미션 주는 거거나 그런 거 아니겠죠? 아, 갑자기 땀이 나네요. 저희 둘이 어떤 프로를 이끌어가는 MC를 본 적도 사실 처음이고 후배 아티스트 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아, 이게 또 MC라는 것 때문에 한쪽에 편중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고민은 많았어요. 더보이즈에 창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MC가 될 줄 모르고 유독 그 친구가 뭔가 더 이렇게 마음이 쓰이고 뭔가 예, 진짜 윤호 있잖아요. 저희 회사 후배 소속 애가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설령 나왔어도 팔은 안으로 굽거나 막 그런 얍삽한 행동은 당연히 안 했겠지만서도. 네, 프로입니다. 프로입니다. 친구들 무대 영상 하나씩 준비해 왔는데 봐주시면. 오. 이게 그 소문으로만 듣던 지드드. 지드드. 아, 창민이. 이거 깜짝 놀랐었어. 이거 진짜. 이거 띄고 가는 거? 와. 소름 닭살 돋았어. 근데 이 팀은 체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나이 땐 체력이 좋았어. 인원수가 많으면 장점과 단점이 확실히 있는데 포메이션에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되게 장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영리하게 행동을 하면 멋진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와. 얼굴이 저렇게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춤을 저렇게. 응원하는 에너지가 되게 좋아요. 가사는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까지 멋있을 일인가 하면서 되게 믹스매칭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강함과 유아함에 대한 그런 믹스매칭을 할 수 있는 매력이 좀 더 보일 수 있는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가 좀 나있네. 임팩트가 있어. 내가 이 무대를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제가 꼰대가 됐다라는 걸 이런 거에서 느낀다니까요. 이제 한 1, 2년 하지 않았어? 했는데 데뷔사 4년이나 했다고. 또 해외에서도 되게 좀 주목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아, 솔직히. 확실히 연기 활동을 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야, 길다. 길다. 여기서 내려가는데 왜 안 끝나? 와, 진짜 길다. 근데 키가 크면 그러니까 팔다리가 그만큼 기니까 동작을 더 크게 해서 더 이렇게. 반가운 얼굴이 나오겠습니다. 잘 컸어. 무대 장악력이 뛰어난 팀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무대를 이렇게 주무를 줄 아는 끼쟁이들이지. 문화의 아이콘이 될 무대를 준비할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두근거리긴 하네요. 최근에 우리가 느꼈었던 감정을 그 다음으로 느낄 수 있는 팀이지. 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압도하는 그런 느낌과 또 달리 목소리가 주는 그런 떨림이 또한 받는 감동이 사실 또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중을 딱 보여줘서 그 내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아. 팀이에요, 역시 팀이에요. 스타일이 달라도 팀이에요, 저희. 딱 보는 게. 진짜 이거 프로그램 다 끝날 때쯤엔 애들이 자존감이 뿜뿜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MC가 된 것도 된 건데 뭔가를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제일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누구보다도 같이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더 해줄 수 있는 든든한 형들 역할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술이나 한잔하자 보다 선배라 해서 뭐 이런 느낌보다도 이게 뭐 굳이 방송에 안 나가도 되니까 필요한 조언들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 굳이 방송에 안 나가도 되니까 오늘의 명언 하나씩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의 명언이요? 네. 정확히 한 26번째 부탁인 것 같은데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기도. 자기 매력을 네, 기능으로 두드렸으면 좋겠어 누군가는 들을 거니까 소문 들었거든요 악마의 편집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세요 그거 한번 부러뜨리고 가자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